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조직위원장 김태정입니다. 여러분 헌법 31조 아시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국교육은 암울하다. 여전히 한국교육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이죠.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같이 있는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도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제안하는 분들이 있죠.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영역 등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공론하는 장을 만드는 분들이 있네요. 최근에 한국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책을 번역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유성상 교수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은 교육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우리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정의 원천이 아니라 교육이란 이름으로 젊은 세대의 마음이 상하고 절망과 낙담이 커지는 열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이란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일이고 또 자기 미래를 만드는 일임을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202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는 바로 지금 교육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중심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이 거대한 교육 변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고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2022 한국교육 대전환 선언 포럼 제안 취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유성상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8월 2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8월 20일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2 한국교육 대전환 선언 포럼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